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고 각 사람에게 몸에 붙어 있던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자살려고 하 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영적인 회복 그리고 더불어서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중풍병자 안진병이 예전에는 의술이 빈약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서 능력을 동일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사마리아도라는 표현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야, 사마리아도 부흥이 일어났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기도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마리아는 안돼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천시하고 아예 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가서 좀 살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장면이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코마이. 근데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취했다. 이렇게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때이 영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받았다라는 말은 데코마이.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람바노라는 말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데코마이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성경에는 영접한다 라는 말, 이런 이제 현재 진행형만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것은 태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창조가 아니에요. 오늘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죽은 땅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들에게 해당되는 영접이 아니고 그 영접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영접했다. 자,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기력이 세워지셔 가지고 우리가 모시게 됐어요. 이걸 영접입니다. 우리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셔놓고 그만인가요? 아니죠. 모심으로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밥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외출할 때도 돌아올 걸 염두에 두고 외출을 해야 돼요. 항상 24시간 영접한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영접했다. 그 말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공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10년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공부 안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은 못 봐. 그러면 공부를 뭐 하러 합니까? 시험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하지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절망이 자리 잡고 있고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가 집에 받는 삶이 아니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을 볼때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직장이 흔들리고 돈이 없는 것이 고통인지, 그것이 더큰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어서 그분이 지옥의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더큰 고통인지.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더큰 기쁨인지, 인류대학을 마치고 좋은 것에 취직했다는 것이 더큰 기쁨을 주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직장이 흔들린데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요? 그런 전화를 며느리한테 받는 것이 가슴이 덜컥 넘어지는 건지 예수를 안 믿고 방치돼 있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하십시오. 무엇이 위기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위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됩니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죽잖아요. 믿음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 세상일도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laughs>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목마르냐? 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물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헛된 노력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볼때 첫마디가 이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했다. 왜 성령받기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정도로 이들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우리 제자광성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그들이 진짜 변화되기 시작했대. 이 소문이 서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야 한다는 요 이게 진짜지요.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잘안 나죠. <laughs> 이게 이제 우리 속상함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속상하지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그들 안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막 기품이 회복이 되고, 핍박도 이기고,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네?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 인정. 제대로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주보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 안쪽에 왼쪽에 보면 오늘 인용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많아서 미리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 없이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읽어 봅시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자,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에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권열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권열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였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실이 어떠했느냐. 자 10장. 주보에 있습니다. 1절 2절 가이샤라에 권열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놀랍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가끔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천사를 만나요. 환상이 열려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권열레와 성령 지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사도행전 나중에 10장에 우리가 볼때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권열레는 성령을 안 받은 상태예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했는데 뭐하러 또 임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성경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만 증거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었는데 말씀을 받았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볼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고 즉 아볼로의 제자든지 바울의 제자든지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난 무리들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사도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로대, 너희가 어쩌다고요?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고 전도도 했을지 몰라요. 아 그런데 왠지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데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을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 안 받아봤죠?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으시,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정직해집시다.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누구라고 함부로 단정은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다시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증거가 뭡니까?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성령은 다 들었죠. 교회 오면 다 듣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받은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있다는 뜻은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접근할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아니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 첫째는 환란이 오면 무너집니다. 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적이 커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적보다 내가 크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커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맞서 싸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가 거세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화보다 큰 능력을 가지면 세상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공부만 하고 다녀요. 계속 아는 건 많아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 시간이 흐르면 식어버려요. 자, 첫째로, 환란이 오면 그 신앙생활 장담 못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두 번째,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능력 있는 신앙은 못 돼요. 세 번째, 시간이 흐르면 식는 날이 옵니다. 성령의 불이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종교적이며 교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 교회 안에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제사하러 모였는데 그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놀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야, 이건 뭐냐? 두 번째 참, 추하다, 추해. 저 대낮부터 술 먹은 것 같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꼭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이 오늘날도 있대? 성경에 보니까 언어의 방언만 있던데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반쪽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념이 흔들릴 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목체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거는 재앙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 그 목회는 자기 일이죠. 자기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 힘이 항상 능력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 성령에 충만한 상태. 그런데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보에 보십시오. 5장 19절.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던져 놓고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소멸한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죠. 성령은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 떠나느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모님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죠. 자리서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이렇게 열정이 식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환영해야 있습니다. 이 사람 밀어내고 이렇게 배척하면 있지 않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성령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갖고 계세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크신 분이셔서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요. 이게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면 성령님이 떠나요. 성경에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리더십을 해보고 아주 용감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슬려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화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은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폭군이 되는 거죠. 이제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교주. 그분은 장로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안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했죠.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교만한 심령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 근데 바울이 떠나온 후에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들이 하는 일이 예전의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침통한 마음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건을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성령님을 존중했다가, 이제는 성령 자체도 부르지 않고, 육신의 것만 쫓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때 충만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어떠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향수 속에 갇혀삽니다. 내가 한때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지금은요? 그게 자랑일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한때 충만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세상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의 사고가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번 인카운터 수양회 때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먹는 걸 조심해라. 믿는 사람은 먹는 걸 조심해야 된다. 보신탕 먹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섭취할 때, 세상의 미디어나 문화들을 아무 절제함 없이 막 집어삼키듯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자꾸 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먹는 걸 조심해라.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면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꾸 폭력적인 걸 보면 내가 온순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술 담배가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런 삶을 돌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공고해지고 답답해지시고 근심케 돼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받았다가지 할지라도 성령님을 소멸하고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다가 다시 충만해지는 경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자 주보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가난과 장로들아. 근데 이 사도들과 이 모인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들을 핍박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겁을 먹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 31절이 실절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들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위협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무너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성령의 충만이 처음 임한 게 아니에요. 임했다가 약간 식어졌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붕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오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ING라고 그랬잖아. 현재 진행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그때 한번 받고 많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 교회가 뭐 부흥회 할때 조금 뜨거운 것 같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것이에요. 뭐 부흥회 갔다 와서 또뭐 기도원에 갔다 와서. 또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오니까 충만했다. 와, 달라졌대. 충만해. 어, 이제 세상을 끊었대.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이 괴롭거든요. 하나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어, 내가 절대 화안 내기로 했는데 도 화를 냈네. 어, 내가 품기로 했는데 또 품어지지도 않네. 어,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한 3일 하고 나니까 또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성경은 계속 충만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 특징은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성 사람들도 말씀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고넬료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어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경외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까 구제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탈리아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신앙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파워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이제 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성 사람이나 고넬료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나 말씀대로 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상황에 다시 갈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 몸부림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나보다 조금만 높아도 내가 찾아가는 법이지. 그분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다고,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선물인데 단지 선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선물을 바라지 않는데 누가 주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주지요. 성령을 구할 때, 선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나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난 저렇게 믿고 싶진 않아. 막 혀가 꽈져 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자빠지고 뭐 거품 물고 아이고 나 저거 보기 싫어서 나 예수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판단하는 자는 못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변의 만류를 무리치고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렸을 때 주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뒷 옷자락을 잡았을 때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초대께 120명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환상을 받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옆 바에 있는 시몬 드도를 청하라. 너희 집에 청하여 신방을 받아라. 근데 고넬료가, 아유, 제가 듣도 못도 못한 근본도 모르는 유대인 그 불황자를 제가 뭐하러 모십니까? 충분합니다, 주님.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왔습니다. 고넬료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영접하고 극진히 머리를 숙여 영접합니다. 마치 신을 대접하는 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즉 사람같이 대우 안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배도를 그렇게 영접했어요. 이게 뭡니까? 열정적으로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구하실 때 오시는 분입니다.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해. 안 구해. 교만이에요.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할 때, 사람을 통해서 전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권열레의 집에 갔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런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도구 삼아 집회를 도구 삼아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론으로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한 예수교 장로의 장로님입니다. <laughs>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적어야 했고, 양복을 안 입고 교회 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근데 부인이 성령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받고 나니까 부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그 부인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화곡동에서 종로로 한약방에 출근을 하는 분인데 지하철 타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나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설거지하다 방언했다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지만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거 뭐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끄러워서 못 해요. 눈물이 철철철 나고 속에는 불이 임하고 환희가 기쁨이 일어나는데 이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이분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은요,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어. 완전히 영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일상의 대화만 했죠. 이 혼의 대화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영예 대화를 하려면 짜증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만이 부인 권사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한사람은 영에 기도하자고, 한사람은 기도한다고 반복이죠? 이게 성령 안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네. 성령이 이 시대에 떠나고 있어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환란 위험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이 고역이죠. 주일이.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걸 보면 라 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 막때 밀려가지고, 아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제 아는 친척분을 전도했더니, 나보고 예배 딱 끝나고 났더니, 저는 옆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마음 문열어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 딱 끝나고 일어났더니, 나한테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잘했네, 잘했어. 그래서 뭘 잘해요? 목사되기 잘했어. 그러는 거 왜요? 그랬더니, 저한 사람이 만 원씩만 한금을 하면 얼마일까? <laughs> 와, 내가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먹고 사는 건데 걱정 없었다. 그소요 한 사람이 많은 식만 원금을 해도 이 많은 사람이 얼마냐. 거의 다 목사가 가져가는지 알아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 육의 사람. 이고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중했지만 성령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태중에 들어갈까요? 이건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할수 있을진 모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을 동경하며 능력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